여기 이쪽에 시민 발언 하시 즉석 시민 발언 두 분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저와 함께 윤석열의 1호 공약이 파기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연합의 뚜쟁님께서 즉석에서 시민자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투쟁을 선언하신 분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께서 어딜 가나 저희 몸잡으로 입으시고 저희 피켓을 들고 저희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의리를 지켜라. 그래서 저희 오늘 의리 지키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리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영 장관이라는 또 다른 쓰레기를 한 명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영 장관이 중기부 장관인데 최근 엄청난 막말을 했는데 아무 네임밸류도 없고 듣보잡이라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해줄까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그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코로나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지급기준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다를 거라라고 하면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권성동은 5월에 손실보전금 지급 2주를 앞둔 5월 1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녹음도 돼 있고 녹화도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손실보전금을 막상 주고 나니 전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영 장관이 처음에는 행정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더니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으니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 국민들이 몰라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장관이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고 듣보잡이 아니었으면 이슈화되고 벌써 사퇴됐을 텐데 너무 이름이 없고 지금 너무 많은 사안이 있으니 지금 아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이영 장관 찾아주시고 이영 장관 사퇴에 한번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소상공인연합의 그런 단체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곳이 제일 큰 단체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관변단체가 돼서 최저임금 차등 지급 따위에 약자들끼리의 을들의 싸움을 지금 부추기는 그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카톡방에서 모여서 지금 뭐 용산에서 두 차례 집회도 하고 과천 정부청사도 가고 다음 주에는 세종청사도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일베에 빨갱이들이라고 좌표를 찍혀서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회할 때 많은 진보 유튜버분들이 와서 저희 방송을 찍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익직들 다 죽어라. 너네 그런 말 할 거 없다. 너네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언젠가는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같은 얘기로 싸울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견뎌왔는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보가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 내 것을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지도 않고 종소세를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약자라면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연대를 해야 된다. 전 그게 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명 자영업자 중에 일찍도 있을 겁니다. 일찍도 있을 겁니다. 투표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600만 원 준다고 해서 10만 명 이동돼서 윤석열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이가세자 연매출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일찍이라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저희도 윤석열 퇴진, 이영 장관 퇴진에 함께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또 그리고 저희 이영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지금 뚜쟁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영 장관 제발 교육부 장관 다음으로 모가지 치는 장관이 이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홍보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이 이영 장관 면담 요청 팩스를 보냈더니 세상에 중기부 간부가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분들한테 호통을 쳤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정권입니까 여러분. 몰아내야 할 사유가 또 하나에 쌓였습니다.